네. 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죠? 김경아 아나운서. 그리고 최자혜 씨. 에스더 씨, 가수. 오, 전혜빈 씨까지. 왜 이렇게 집이 와, 대박. 아까 먼저 가더니 아내 몰래 베이비 샤워 준비한 거예요. 서프라이즈로 이벤트. 와, 대박. 준비한 거예요? 제가 다 했죠. 진짜? 오빠 혼자요? 이거 입으로 부는 건데? 오, 서울이. 어머, 이거 뭐야. 은근 쫄리는 맛이 있어. 여보세요? 어디 집이야? 어디? 나 집에 가고 있어. 진짜? 나는 좀 지금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아서 회사에서 갑자기 좀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최대한 빨리 갈게. 집을 다 왔어. 오빠 연기해야지. 오빠 잘한다. 막 날 떨리는데. 아니, 하트 찢을까봐 나는 하트 뿔 찢어버리면. 우리 좀 불을 끄고 일단. 내가 나머지 더 키워. 1분 1초만. 아, 이거는 저도 근데 좋은 정보네요. 저도 참고를 좀 해야겠어요. 그렇게 대놓고 참고하면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모른 척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게요. 얼마나 떨릴까요? 설레이죠, 같이. 뭐야? 오!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람 받고 있지요. 아내 입장에선 남편이 날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다라는 그것만으로 그냥 감동스러울 것 같아요. 나 그거 봐. 눈물 나지. 아, 뭐야. 어떡해. 이게 뭐야. 근데 울고 싶을 때는 울어도 돼요. 임신했을 땐 특히나 외롭거든요. 대박. 뭐야, 오빠 일찍 가갖고 이거 준비한 거야? 오빠가 너무 잘해줘요. 너무 잘해줘서 오빠한테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한 적 있어. 오빠 나 너무 행복해. 오빠가 너무 잘해줘서 앞으로의 날들이 진짜 너무 기대돼요. 일단 오늘 스테이크를 준비를 했는데. 스테이크를 준비했단 말이야? 양준무 씨가? 어떻게 원하시는지. 아, 스타일! 미디움? 웰로 해주세요. 임산부니까. 임산부니까. 저희 뭐, 주인 얘기한다. 미디움? 웰, 웰. 언니 옛날에 우리 집에서 양수 터졌잖아요. 진짜? 루아나. 나 양양에 마지막을 하고 놀러 받아보고 싶다고 혜빈이가 언니 저희 집에 가세요. 집에서. 그러니까 강원도잖아요. 그러니까 저 그러면 나는 좀 패닉이 올 것 같아. 왜냐면 산부인과 가서 나야 되는데. 당연하지. 그 운전을... 엄청 막혔어. 주말이었잖아. 비도 오고. 너가 그렇게 나왔어. 근데 어떻게 아들 둘 키우면서 저런 예쁜 엄마가 될 수가 있으니까. 아, 그렇지 않아. 집에서 안 그래? 옛날에 아가씨 때 식당 가면 막 엄마들이 애한테 야! 이러잖아. 나 그럼 아가씨 때 애한테 야라 그래. 이름을 불러야지. 이랬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상하게 이따 집에 들어가면은 야! 아들은 언니 달라요.
하세요. 하세요. 야! 아니, 총이. 그러니까 나는 그냥 톤으로 무섭게 확 하고 엄마 지금 몇 번째 얘기했죠? 이렇게 하면은 딱 이렇게 되지. 우리. 발음이 너무 좋았어. 애들이 계속 들어오나 보다. 아니라고. 근데 이정도 완전 만장 아니야? 예정일 언제? 예정일은 7월 2일인데 유아가 3주 일찍 나왔잖아. 그래서 on inside out. I couldn't tell cause the lights were out. I'll beat the sunrise again. Oh, oh, oh. 감사합니다. 아, 1인당 한 잔이요? 하나씩이요? 우와. 아유, 이거. 오빠 잘 먹겠습니다. 이런 얘기 한 게 없지. 한 게 없지. 이거 하나 같이. 안 들어가 봤다. 아니 너무 더워 지금. 너무 힘들었어. 사람 시간에 딱 맞췄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는 시간이 있고 준비할 거 너무 많았고. 그리고 언니 나랑 막 외롭다고 서로 소주 그렇죠. 마시면서 울고불고 했을 때가. 서로. 혜빈이하고는 맨날 뭐지 신세 한탄하면서 아, 내 남자는 어디에 있는 거야. 오빠 이거 배달시킨 거 아니야? 그릇 찾으러 온 거 아니야? 어, 여성분이신데? 좀 늦었나 봐요. 어서 오세요. 어? 어? 안녕하세요. 어? 어? 누구 왔어? 이 목소리. 어?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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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사랑이 엄마. 아, 야, 야노시오 씨. 봐도 돼요? 봐도 돼요? 봐도 돼요? 아, 귀여워. 애기옷? 아, 귀여워. 뭐야? 아, 모자. 오, 너무 귀엽겠다. 귀여워. 사랑이가 민키가 진짜 좋았다니까. 예, 여기 있습니다. 미키 마우스. 미키 마우스. 예, 미키 마우스. 미키 마우스. 아, 귀엽다. 감사합니다, 언니. 애기 잘 입힐게요. 제가 언제 앉아 있을까요? 누워! 누워! 진짜 없지? 오! 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와, 저 사랑이에게는 없는 다른 매력이 있거든요. 누워 지금 막, 오, 좋아. 왜요, 언니? 부러워요, 부러워요. 사랑 문제야, 부러워. 아들. 남자. 남자. 사랑이도 동생 갖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일어날 때 안 돼요. 일어날 필요 없대. 사랑해. 지르고 해요. 질투? 질투해요. 언니가 봤을 때 사랑이는 언니를 많이 닮았어요? 오빠를 많이 닮았어요? 근데 뭐 얼굴은 아니에요. 여기는 칠상이에요. 아, 여기 칠상이에요. 잠깐만. 아, 근데 진짜 아이가 그 부위별로 닮아 나오는 거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언니 추상은 어디 있어요? 한국에 있어요? 일본 있어요. 일본 지금 일본 있어요. 일본 있어요. 혼자? 아, 전화 하러게요. 어, 진짜요? 전화 하러게요. 네. 전화. 좋아요. 오랜만에. 뭐라요? 이게 뭐? 아, 있어. 오빠. 누아, 삼촌 안녕. 오빠 이제 내일 나올 수도 있어요. 아, 진짜? 몸은 괜찮고? 네, 괜찮아요. 누아 진짜 멋있어요.
나무자 애기, 나무자 애기 어땠어요?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딸도 갖고 싶어요. 나무자 애기 갖고 싶어요. 바이바이. 오빠 바이바이. 바이바이. 나중에 봐요. 잘 자. 안녕히 가세요. 자,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자리 이렇게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건강한 순서를 위하여. 자. 예. 예. 감사합니다. 하나, 둘.